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딸들이 갑자기 만점을 받은 건 천재가 아닌 이상 일어나기 어려운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. 한송환 기자입니다. 최후 진술의 순간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. 재판부는 오늘 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2017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5번의 시험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행으로 숙명여고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. 현 씨와 두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. 정기고사를 앞두고 교무부장인 현 씨가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과 쌍둥이 딸이 풀이 과정 없이 고난도 문제에 정답을 적어 만점을 받고 시험지에 깨알 정답을 적어둔 점 등입니다. 재판부는 쌍둥이 딸의 말이 맞다면 천재여야 하는데 평범했던 학생이 1년 만에 암산만으로 만점을 받는 천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고교 성적 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을 받게 됐다며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오늘 법정엔 대학생이 된 숙명여고 졸업생 일부가 방청석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. 가정법원에서 소년범 재판을 받고 있는 두 딸도 조만간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현지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